수도권 국내 가구 업계를 초토화시킨 다국적 공룡 기업 이케아가 충청권에도 진출합니다. 계룡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LH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역 가구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대전 인근의 계룡시 대실지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LH는 오늘 이케아 코리아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통시설 용지 9만 7천 제곱미터를 354억 원에 매각한 겁니다. 시가가 저렴한 점, 계룡 RC로부터 1.5km에 불과하여 광역교통여건이 훌륭한 점 등이 이케아가 이 지역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케아는 이곳에 1억 달러, 우리 돈 1,200억여 원을 투자해 2020년 개장을 목표로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내 1호인 이케아 광명점보다 2만 제곱미터가량 큰 규모입니다. 이케아 광명점은 수도권 일대 가구업계를 초토화시킨 공룡기업. 개점 첫 해에만 670만 명의 소비자로부터 3천억 원 이상을 빨아들였고 주변 일대 부동산 가격을 1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계룡시 일대 부동산 역시 벌써부터 들썩거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의는 한 20, 30% 정도 느는 것 같고 아파트 위주로 일단 문의는 오는데. 하지만 대전 관저와 서대전 가구단지에 입주한 150여 개 점포 상인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초비상입니다. 가뿐 아니라 일반 그 이불 가게라든가 이런 모든 상점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케아는 오는 2020년까지 1조 2천억여 원을 투자해 수도권에 네 곳, 대전 충청과 부산 경남에 각각 한 개씩 매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고, 계룡점은 충청뿐 아니라 호남권까지 가구 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걸로 예상됩니다. TJB 이인버입니다.